마시려고 그래서? 아, 뭐 좀 먹으려고. 응.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거 누나 안 먹었거든? 요거 요거 마시고. 아, 네, 또 딴 먹을게. 어, 옳지. 아, 고마워 누나. 옳지. 아이고 귀여워. 이따가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놔. 알았지? 아, 고마워 누나. 그럼 이따 봐. 아, 영진아 안녕. 좀 이따 봐. 언니야. 언니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가짜 장갑 이렇게 쭉 끼고 살아? 가짜래니. 이거 진짜 소가죽이야. 그것도 그 유명한 명품 베베르. 이름은 들어봤나? 베베르. 어? 명품? 언니 요즘은 비닐 장갑 이런 것도 명품으로 치나 보지? 응. 유니스 좀 봐봐. 광택 좀 봐. 어, 번질번질한 게 허름하게 짝이 없는 비닐 장갑이구만. 그렇게 보인다. 아이 근데. 이 집에 진짜 사람을 못 믿네. 너 소가죽 진짜 못 봤구나. 한 번도 못 봤구나. 언니가 확인시켜줘?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? 해봐. 너희들 중에 저기 라이터나 성냥 있으면 꺼내봐봐. 여기. 어머 경님이 넌 없는 게 없냐? 그럼! 자 효진 언니 라이터 300원. 여기 집 알아서 알아서 써. 예. 붙여줄게. 불 붙여봐봐. 불 붙이면 이거 진짜 소가죽. 위험해. 안 타요 안 타요. 알아서 위험해. 뭘 위험해. 안 타. 여기 봐.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. 가만히 있어봐. 어디 갔대? 빨리 전화해봐. 2만 원이나 빨리 내놔. 조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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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. 2만 원. 아, 이제. 아, 왜냐면. 같이 하고 싶어. 같이 할까? 펑컬. 여보세요. 어, 재현아. 웬일이야? 뭐 또 영화표 생겼어? 어? 더 좋은 일이야? 알았어. 내가 금방 갈게. 나 갔다 올게. 야. 야. 동훈아. 바둑. 아이고, 아이고 잘됐다. 아이고 잘됐다. 재은아 고마워. 역시 동근이한테 재은이가 취약이야. 괜찮을래?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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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근아. 어. 얘가 동근이야.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여기 내 친구 은하고 아니 뭐 니네들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시켜주려고. 왜 그래? 아 얘가 원래 이렇게 좀 무뚝뚝해. 저 처음 본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도 잘 안 하고 친해지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괜찮아. 아 야 니네들이 참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니까. 야. 아, 잘 어울린다. 파주알. 파주알 어디 있어? 웃어? 너 내 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웃음이 나와? 이게 뭐 내가 뭘 어쨌다 그래? 아! 야, 너 이거 가죽이라며. 가죽인데 왜 불이 붙어? 왜 이 진짜 웃어. 아, 그 진짜 가죽 맞아. 이거 진짜 너 어디가? 너 죽었어.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? 쥐가 있나? 아무튼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. 저랑 있는 거 재미없어요? 아, 아니에요. 그냥 술 좀 마시고 싶어서요. 저 있잖아요. 재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. 저 진짜 별 볼 일 없는 놈이에요. 집안도 대대로 친일파의 매국노예요. 별명이 정의구리, 청국장, 빈대 뭐 대충 들으면 알겠죠? 그리고 가진 건 쥐꼬리만큼도 없고요. 잘하는 것도 하나 없어요. 그 단점 투성이고 뭐 앞으로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인양겨냥 살고 있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. 당신 인생이 구리구리해져요. 주인님 때문에 예의 차릴 거 없이요. 그냥 가셔도 돼요. 저는 여자한테 아주 많이 차여봐가지고 이제 끄떡없어요. 굉장히 솔직하시네요. 그것도 장점이죠?